7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매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된 가운데 버냉키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두고 관망세도 짙어졌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약 9억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성장률 둔화 전망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시티그룹의 호실적에 일부 금융주들이 올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증시는 약 보합에 마감한 반면 독일은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던 서울 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도 심리적 지지선 붕괴가 임박하는 등 수도권 집값 하락세가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영업 정지된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 본 입찰 마감이 오늘로 예정된 가운데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 기업은행 등이 저축은행 한 곳씩 인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벤 버냉키 의장의 의회 연설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어제 코스피도 종일 등락을 거듭하다가 소폭 오르면서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었죠. 개인과 기관의 반발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모멘텀이 부재한 장 오늘도 이런 횡보 흐름이 이어질지 잠시 후에 전문가들의 다양한 전략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개미대장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어제 고점에서 한번 매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죠. 어제 좀 하루 종일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중국 쪽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 않더라고요. 어제 2150도 무너졌던데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제가 여러분들 때 누차 말씀드렸지만 중국 증시가 이제 굉장히 지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어제 제가 중국 증시를 설명하면서 그대로 놔뒀는데요. 저항이 지지가 저항으로 돌변하는 그런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1.74 빠지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발목을 잡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또 우리나라 증시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증시가 오늘 반등하는 국면이 있냐, 진정하는 국면이 이거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시 30분 전후에 중국 증시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춤을 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하루 정도 쉬어가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5.12평을 위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면 5.12평이 지금 1810포인트 언저리 있는데 5.12평의 언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루 쉬어가는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제가 한번 여러분 주가가 그 예탁 고객 예탁금이 적은 가운데서 40포인트 당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 나면 속된 말로 주식 살 사람 다 샀다, 팔 사람 다 팔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특히 고객의 타격이 적은 가운데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그것도 연거푸 이틀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이 났다는 것은 주식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팔았다. 결론은 주가의 에너지가 비중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쉬어가는 날이다. 하루 좀 쉬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금 매수하고 어제는 이제 고점 매도 하락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목 균형표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장이 제가 이제 1840에 이제 그 강력한 저항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까지도 못 갔습니다. 어제도 여러분 보다시피 뭐 주가 자체가 어제 그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제 저점에서 가지고 특히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제 이제 전적으로 아침에 전략 매도한 후에
또 밤에 사람의 심보가 이상해요. 밤에 제가 잠잤는데 미국 증시가 빠지니까 아 기분 좋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제가 볼 때는 5장 7봉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주가가 지금 이번에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이미 1825에서는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일단 주식을 여기서는 에너지 비중 될 때까지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오늘부터는 또 미세하게 선행스팬2가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미세하게 선행스팬2가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주가 여차하면 주가가 고점에 사면 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행스팬2 아래에서 선행스팬2가 밑으로 급격히 떨어질 때 이때 선행스팬1이 상승하면 괜찮아. 선행스팬1이 상승하지 못한다면 일단은 주가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또 후행스팬 자체가 전환선 하방 이탈에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환선 기준선이 또 역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주식을 지금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그 선물 자체를 보면 저 선물 자체가 초반에 이제 무게 중심이 250에서인데 지금 240 한 3.5 정도의 이제 선물 무게 중심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이 선물 매물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치고 가기에는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240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계속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물 자체가 240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코르지만 240 언저리에서는 물량을 줄이거나 짧은 풋을 노리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지수 매물대를 봐도 종합주가 매물대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주가가 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 일반인들이 개인들이 1950에서 2050포인트 왕창 물려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식이 좀 샀죠. 최근에 이제 주식 물량을 늘려라고 늘린 게 그 지수대가 여러분 보다시피 1850대에서 1870대입니다. 이제 이때 물량을 늘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제가 그때 분명히 이해했죠. 21평에서 하방 있을 때는 매수하고 21평 멀리 떨어져 매도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또 주가가 1880에 이래 가니까 또 거품 물고 또 물량을 늘려라고 머리 전능화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식 자체가 굉장히 이 상승하면서 주가를 늘리는 이런 방법은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다이아몬드형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가에서 물량을 소수로 담아가지고 21평 때 많이 담은 다음에 풀로 담은 데 상승하면서 주가를 물량을 줄이는 이런 다이아몬드형의 기법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 기준은 21평이다. 그 21평이 지금 떨어질 때 물론 뭐 저점에 매수해야 되겠지만 그 저점 매수 자체가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이 났을 때 살 사람 다 팔고 팔 사람 다 파는 이런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주일 정도의 에너지 보충이 충분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 성급히 주식을 매수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 오늘은 하루쯤 쉬어가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곡선으로 봐서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매물대에 쌓여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 자체가 지금 역시 곡선이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지수가 1875에 있는데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1817에 있습니다. 17에 있다가서는 괴리율 자체가 지금 한 60포인트 정도 있는데 이 괴리율 60포인트는 어쨌든 간 압축할 것이다. 그러면 이 역시기로 내려갈 것이고 지금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지만 에너지 보충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체가 거래량 이탈로 거래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거래가 좀 활발한 그런 부분 그리고 고갱의 타격이 지금 적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은 조금 에너지를 충분히 일주일 정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그 변곡 날 전후 되면 사전에 한 주 전에 제가 변곡을 이야기해 드리겠는데 이미 변곡 자체가 지난
금요일, 월요일이 확실히 제가 한 주 전에 변곡을 예약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는 변곡이 크게 없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여러분께서 매매하시면 매매할수록 코피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외국인들과 기관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런 종목 빼놓고는 크게 매매하는 것 같고 삼성전자 양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장외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파급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외국인이 3조 2천억 선물을 계속 푸스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지만 오르기에는 외국인의 사생결정적인 선물 수급 부분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3조 2천억 계속 지속적으로 푸스를 갖고 있다는 것은 주가를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더 크게 보고 유럽 악재가 지금 우리 좀 언론에서 크게 떠들지 않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경제도 크게 좋아질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지금은 현금화를 최대한 많이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은 주식을 거의 하이에나처럼 왕창 들어갔다가 바로 빠지는 이런 치고 빠지는 스탠드를 해야지 비율적으로 분산 투자는 현명하지 않다. 그래서 돈이 100이 있다면 한 30을 갖고 30이나 50을 갖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런 치고 빠지는 해야지 그걸 분산으로 매매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주가가 상승할수록 물량을 늘리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장 자체가 쉽지 않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매물이 어쨌든 간 에너지가 충분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보면요. 어제 삼성전자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도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요. 매도하신 분들은 재미로고 특히 요즘 보시면 수익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수익 자체가 굉장히 짧게 짧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201평을 저는 지킬 것이다. 왜? 무너지면 기관이 계속 손해가 기관과 외국인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짧게 짧게 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는데 어제 장 자체가 물론 빠졌습니다만 오늘 어제 장 자체가 크게 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8개가 상승하는 그런 국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장 자체가 빠지겠지만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거요. 서서히 장중의 일교차가 장의 에너지를 충분히 반영했다 안 했다를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 난 다음에 도지가 난 다음에 다시 장대나 아래꼬리가 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가 축적됐던 것은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장 자체가 어제 이제 장대나 장대 양봉 낳는 그런 종목들은 피하시고 꼭 사고자 하면 코스피 상위 종목 중에 여러분께서 분명히 활동성이 좀 있는 종목을 해야 된다. 활동성이라는 것은 거래가 많은 것도 활동성이지만 갠들 차트가 아래꼬리 윗꼬리 달리는 그런 부분도 활동성이다. 그 전제는 갠들이 양운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만한 종목이 크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자리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 가뭄 이후에 지금 또 전국에 또 너무 장마가 기어가지고 해수욕장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농촌에 계시는 또 부모님들이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안부 전달 꼭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겠습니까? 인간성 나쁜 사람은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에게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성 좋은 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오늘 가까이에 있는 분 부모님들에게 전할 것. 두 번째는 우리 센 시청을 아침 8시 시청을 10명제 때 전파하는 전화를 꼭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벼락 안 맞고 부자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선물 한 포인트만 보면 선물 외국인 선물 동향만 보면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쉽지 않은 자 오늘 하루 쉬어가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업종과 종목 살펴보기 전에 오늘 특징 종목들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두 종목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저번에 그 주가가 한참 상승세를 탈때 조정을 네. 좀줄때 사자라고 말씀드렸던 S에너지하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안철수 관련 테마로 부각되고 있는 휴맥스 홀딩스 둘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S에너지 같은 경우는 바로 사기는 좀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조정을 네. 좀 주면은 만원 이하로 왔을 때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역시 예상대로 이평선과 이격을 좁히고 만원 이하 가격이 어제 한번 주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 그저께 주어졌고 어제 반등 포인트를 잡고 올라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태양광 관련해서 종목들의 상승이 참 아무래도 좀 괜찮았고, 또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는 관계로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몇안 되는 종목 중에 한 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더 상승을 지켜보신다면 목표가를 제시했던 12,000원까지 충분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차분히 거래를 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기억이 납니다. S에너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대응하셨던 분들 일단 소폭 수익 난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있으시죠? 예,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안철수 재단 관련해서 안철수 관련주로 부각이 됐던 휴맥스 홀딩스인데요. 이 종목도 S에너지하고 접근 방식은 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진행하는 그 폭은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은 못 사고 만원 이하로 왔을 때 주식을 살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요 종목 또한 그 주가가 7월 10일 날 정도에 만원 이하 네. 자리가 한번 주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약간 유도리를 준다면은 뭐 옆으로 계속 기었던 그 다음 날 자리도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였었죠.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긴 합니다만은 조정 이후에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고요. 또그 다음 날 다시 또 12%까지 올라갔다가 종가에 4.7%로 마감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7% 상승을 해서 네. 단기간에 한2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그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이런 것일 겁니다. 안정적인 종목들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힘든 상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변동성이 큰 테마성 종목들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테마성 종목들은 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뭐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조정을 기다려서 접근하는 편이 그나마 좀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고, 또 위험 관리 철저하게 하신다면은 또 이런 신규 상승 종목에 대해서는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휴맥스 홀딩스 제시하신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따라서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업종은 어느 업종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여름이 계속 지금 다가오고 있고, 이제 네. 장마철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아마 예상대로 불볕더위가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름 관련주를 좀그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여름 관련주라고 하면은 역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이 빙그레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여름 관련 수혜도 예상이 되고, 또 특히 이제 뭐 해외 시장으로서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중대형 옐로우 칩들 중에서는 신고가를 치는 종목이 거의 없는 편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어제 신고가를 갱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닭고기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여름 수혜주로 좀 분류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 뭐 여름에 꼭 닭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건 아닌데 네. 좀 그런 면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제 보면은 그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런던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이 런던 올림픽이 아무래도 이제 그 시차가 있다 보니까 새벽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또뭐 아무래도 그 닭고기 소유가 좀 많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닭고기도 여름 관련 수혜주로 꼽는 편이고요. 하여튼 뭐 요번에 이제 장마가 끝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또 한번 주가의 움직임이 여론 관련 쪽에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여름 관련주 관심 있으신 분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어느 종목에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요즘 시장 특성상 네. 좀 덩치가 큰 종목들은 잘안 움직인다고 그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작은 종목, 예, 그쪽으로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일산업입니다. 이 신일산업은 이제 아시다시피 펌프나 아니면 선풍기 쪽의 제작 업체인데요. 뭐 아무래도 요즘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역시 전기료 인상하고 그다음에 또 블랙아웃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적은 선풍기의 수요량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6월 초쯤에 상승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꾸준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또 정치 테마로도 한번 분류가 됐던 적이 있던 종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꾸준히 조정을 받고 거의 한달반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한번 기술적 반등을 줄수 있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보는 것이고요. 차트상으로도 이제 지지 포인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포인트를 한번 노려보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이 역시 이 종목도 내용적인 뭐 아주 우량한 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단발성 이벤트 정도로 주가가 반짝 반등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흐름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을 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의 성격에 맞춰서 투자를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어쨌든 매수가는 1,100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300원 정도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900원 이탈 시에 손절 대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 관련주 중에서 단기 대응이 가능한 신일산업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증권사 전략 시간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IMF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자 실망감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KTB 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용현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KTB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장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이저 수급주체가 매도세로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좀 개걸음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전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위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한 900억 이상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신과 기금의 수급에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추가 상승이 약간은 남아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21선의 이평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항권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시가 1위인 삼성전자도 역시 21선을 이평선으로 갭으로 돌파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전체적인 시장은 단기 저항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만큼 아직까지는 재차 하락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역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과 선물의 환매수가 본격적으로 이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1800에 대한 저점 확인은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한 1800에서 1900 정도의 시각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2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 큰 기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이 되지 않겠지만 큰 기대도 역시 금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가져나온 종목 자체가 두산중공업을 좀 가져나와 봤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바닥권에서 돌아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글로벌 전력에 대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전 플랜트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원전 중심의 발전 플랜트가 건설 계약이 조기적으로 착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는 두산중공업을 주력 시장으로 해서 신규 발전 PJT가 계속해서 풍부하게 발주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지 네트워크와 밀착 영업을 통해서 또한 거기에 더해 원천 기술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사와는 다르게 선별 수주로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점을 보유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 원전 발주가 재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쪽의 후쿠시마의 원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원전에 대한 시장이 좀 위축이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 쪽에서는 원전 발주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또한 복합 화력 발전 시장도 새롭게 열릴 것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한 가지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의 LNG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CO2 배출 규제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이 하지 않았던 복합 화력 발전 시장도 다시 한번 더 크게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 화력 발전 시장이 더 크게 열리게 된다면 올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OP 마진이 한6.5%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2016년까지는 7.8%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수주의 모멘텀도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 에너지 중에서 IGCC라고 불리는 석탄가스 화력복합 발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박해시 보유를 하고 있는 원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시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과 CCS 기술을 복합하여서 CO2 저감을 극대화시킨다면은 두산중공업에 또 새로운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IGCC 실증 플랜트 수주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2015년 이후에 연 1조 3천억 정도의 신규 수주가 전망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오늘장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용현 대리와 함께 KTB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ㅎ 네,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시원스런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거래량도 줄었고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이런 횡보 흐름이 이어질지 단기, 중기 시황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단기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800선이 다시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1775가 무너져서 1750까지도 내려가는 뭐 이런 상황이 나타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요. 올라갈 때 어떤 저항이 생기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단기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여기서 올라갔을 때 과연 어디서 부딪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1850에서 1875선 사이가 최대 고비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차트로 설명드리겠지만,
저점과 단기 고점 매물대가 이제 몰려 있고요. 외국의 선물 매도 지지대가 딱 걸려 있는 구간이 바로 그 지지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800선 살짝 깼다 다시 올라오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을 전제로 해서 이제 말씀드려보면은 1850에서 1875선 사이가 최대 고비 구간이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요, 1900선이 재돌파가 되면 이번에 다시 한번 돌파가 된다 그러면 아마도 조정 없는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단기 매물대 돌파하고 나서 다시 이번에 상승하게 되면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논리 있지 않습니까? 해외 증시와 괴리감이 너무 크다. 그다음에 한국 증시가 너무 왜곡돼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참고적으로 1750에서 1775선 사이의 저점 가능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외국인의 9월 만기 선물 매매 동향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기 시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9월 물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바로 어제까지였죠. 무려 2만 6천 계약 이상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6월 22일 하루에만 1만 6천 계약 이상 순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수가 바로 코스피로 환산했을 때 대략 한 1853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거는 시각적으로 아무래도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은요,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단기적으로는 1850에서 1875선 사이가 최대 매물대가 된다. 그런데 저점과 단기 고점 매물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5월과 6월과 7월 각각 1800선 이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00선 이하에서 매수 들어온 물량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과 7월에 역시 1850에서 1900선 사이에서 역시 매수 들어온 물량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1800선 이하에서 매수 들어온 물량들은 1850이 넘어갔을 때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죠. 왜냐? 장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늘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분명히 차익 실현 욕구가 생깁니다. 반면 1850에서 1900선 사이에 매수 들어왔던 물량들은 계속 역시 출렁거리고 아직 신뢰할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본전이라도 한번 던져보자 하고 어떤 그런 욕구가 생겨서 1850이 넘어서는 순간 굉장히 뭐랄까요. 일단 코스피만 보더라도 굉장히 매물대가 상당히 좀 빡빡하다 볼 수 있겠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선물 동향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 6월 22일에 무려 1만 6천 계약 이상 순매도했다고요. 그 지수가 바로 또 1853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현물로 보나 코스피 지수의 어떤 매물대로 보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으로 보나 185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굉장히 그 힘겨운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좀 대응하기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1800이 깬다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반등 나올 때는 1850에서 1875선 사이가 상당히 좀 버거울 것이다. 그 이유는 저점과 단기 고점 매물대 그리고 외국인 선물 매도 지지대다.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역시 1750에서 1775선 사이가 저점이 되는데 이번에 1900선을 재돌파하게 되면 조정 없이 그냥 내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이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와 중기 시황 전망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그럼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실어보는 게 좋은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하고 같습니다. 네. 1800선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75에서 100% 정도 해주시고요. 1775선 이상이 유지가 되면 50에서 75, 1775가 무너졌을 경우엔 25에서 50 정도 해주시고요. 1750선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직장인은 0%, 전업은 25%만 해주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평택촌놈의 핵심 포트폴리오가 뭔지 한번 공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실전에서 100% 사실입니다. 저는 그 어떻게 전달해드렸었냐면요. 바로 6월 4일이었습니다. 그때 LED 디스플레이하고 SK 두 개를 핵심 주로 추천해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상당히 이제 운이 좋아서 아직까지도 저점을 안 깨고 상당히 올라가주고 있는데요. LED 디스플레이는 어제까지 13일 연속 기간의 순매수고요. SK는 14일 연속 기간의 순매수입니다. 각각 이제 매수가가 이제 6월 4일 기준으로 LED 디스플레이가 2만 원, SK가 11만 5,500 원인데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LED 디스플레이가 이게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6월 4일에 정확하게 2만 원에 추천해드린 이후로 계속 올라가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LG전자, 모두 다 나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LG 디스플레이 하나만 지금 상승 추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은, SK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업종 분류로 말했을 때는 이거는 서비스업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화학주라고 봐야죠. 그래서 현재 두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지수하고 관계없이 홀딩하라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늦지 않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기전자가 매수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조정받을 때 LG 디스플레이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장 팁도 준비하셨죠? 네. 오늘 팁은 이제 좀 더 강론적이고, 그 다음에 네. 차트에 관련된 걸 좀 말씀드리는데요. 20일 이동평균선에 활용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기존 이론을 좀 파괴하는 이런 건데요. 이거 뭐 차트 설명 안 해도 제가 이제 차분하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20일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걸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왜 기존 이론의 파괴인지 설명드리는데요. 대부분의 차트 이론 보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21선을 돌파하면 매수하고 이탈하면 매도하자, 이렇게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모든 이론들이 거의 다 그래요. 아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이거를 10년 전부터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자, 추세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요, 61선과 121선을 이제 보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61선이 121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입니다. 반대로 61선이 121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예요. 그래서 61선과 121선의 위치를 보면서 61선이 어쨌든 121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 이렇게 먼저 추세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 그럼 어떻게 활용하느냐? 상승 추세일 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의 61선이 위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21선을 이탈했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눌림목 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 그러니까 61선이 120선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21선을 돌파했을 때 그때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도예요. 근데 기존의 이론들을 보면 어떠냐면은, 21선이 돌파되면 매수하고 이탈하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된 게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에서는 뭐 그렇게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하락 추세에서 21선 돌파했을 때 매수하면 그게 꼭지가 되는 거예요. 단기 고점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동평균선이 있지 않습니까? 뭐 5일, 20일, 60일, 120일, 240, 480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뭐 회기망측한 이동평균선이 많아요. 뭐 11선, 뭐 33일선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많은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5, 20, 60, 120, 240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래일수로 치면 결국 5일선이 일주일, 21선이 1개월, 61선이 3개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셔도 충분하고요. 일단 추세 판단은 60일과 121선 비교해서 하자. 그다음에 21선 어떻게 활용하느냐? 상승 추세일 때는 21선 이탈했을 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원하는 눌림목 매수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인 종목은 21선 이탈했을 때 매수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하락 추세일 때는 21선을 돌파했을 때 그때 매도하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잘못 매수하게 되면 거꾸로 완전 당기 고점 매수가 되기 때문에 골탕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많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동평균선이 뭐냐? 바로 21선입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계셔도요, 직장인들이 매매하는데 상당히 수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청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초가 공략 종목과 수급 특징주 모두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내 증시 어제 횡보 흐름이 나왔었죠. 글로벌 증시도 하루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예상 체결과 보니까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전일 국내 증시는 좀 순탄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보여주면서 그 강보합으로 마감을 해주었지만 음봉으로 일단 마무리되면서 마감되었었죠. 기술적 하락 이후에 기술적 상승으로 시장이 절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 상승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기서 수급 개선이 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우리가 첫 스타트를 잘 끊어준 미국 기업 실적 발표가 해외 시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좀 되어 이어가기를 좀 바라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그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전조 하나가 바로 미국의 재정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미국 재정위기와 기업 미국 실적 그리고 오늘 예정되어 있는 버냉키 이장의 발언에 따라서 이번 주 주요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1800포인트 이탈이 되었을 때 저가 매수 유입에 대한 기대감은 변함없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IT와 운수장비 업종의 움직임을 체크하면서 수급 변화가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주봉이나 월봉에서 급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위험한 현상이기 때문에 금융업종과 증권업종이 나란히 상승이 나온다면은 매수 신호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철강과 화학업종이 시장의 하락을 주도한다면은 매도 신호로 현금 비중을 점진적으로 좀 높여나가는 쪽으로 보시되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번 주는 하락 장세보다는 상승 장세가 좀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증시는 1차 목표가는 1850포인트 그리고 2차에 대한 목표가는 1950포인트에 대한 변함은 없지만 현재 해외 글로벌 증시의 이슈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별이 그 강세와 또 약세의 패턴으로 시장의 중심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저 위쪽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그 시초가로 나온 종목은 좀 ICK라는 종목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 ICK의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본다면은 실적과 또 매출 증가 추이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차트에서 다 보이다시피 지금 매물 저항이 나왔던 이 시점으로부터 지금 주가가 고점 상단 매물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매물 수월을 좀 테스트를 그 전일 날짜로 좀 했기 때문에 좀 짧은 대응이 좀 가능할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또 여기서 지금 주봉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주봉의 21선, 이 구간 2390원인데 이 자리를 안착을 한다면 상승 탄력은 나올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어집니다. 일단 주봉에서도 보여지다시피 거래량 없이 움직이던 이 흐름 자체가 거래량이 나오면서 매물 소화를 시도하려는 모습은 일단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매수가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을 한다면 일단 시초가 배팅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적정 매수 주가는 전일 종가 기준 3,320원 단기 대응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 목표 주가 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적정 매수 주가 대비로 손절가는 3,200원을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샘플러스에서 오늘 공개 방송을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장중 풀타임으로 한번 진행을 하면서 종목별 그리고 시황별 그래서 시황 브리핑까지도 같이 한번 해드리니까요. 한번 도움을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공개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종호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말씀하신 현대 하이스코 AS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이거 전일 제시드렸던 현대 하이스코가 음봉을 보이면서 약간 약한 흐름이 연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특징을 보면 뭐 아리꼬리를 지속적으로 달아주는 부분도 있고 또 장중에 하락하게 되면 매수세가 계속 연출되면서 장대 양봉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있는 만큼 이 종목 뭐 여전히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전일도 기관에서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이 종목은 기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주가를 관리해주는 종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번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봉이 나왔지만 뭐 전일 모든 인평선 위에서 지지가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속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또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그런 수급들을 믿고 홀딩 하면서 추세를 이어가보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하이스코 어제 음봉이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 있다. 목표가까지 잘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옵티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옵티시스는 고속 디지털 신호를 광전송 모듈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디지털 광림카를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디지털 시대가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이런 광림카 시장이 충분한 성장성과 또 비전이 있고 또 이런 적용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고화질화되고 또 대면적화됨에 따라서 고용량의 데이터를 무결점으로 전송 가능한 이런 디지털 광링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세계 최초로 광링크를 개발한 광림카를 개발을 통해서 시장 선점을 하였고 또 신규 시장 도전으로 인한 희소성을 띠고 있는 점에서 향후 시장 전망이 상당히 밝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기존 구리선을 대체한 영상 신호 전송에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옵티시스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진단용 의료장비 시장에서도 그 의료 사업의 특수성으로 정밀한 그런 고화질 영상에 대한 니즈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가 제품에만 적용되었던 이런 광링크 기술이 저가 제품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점으로 봐서는 향후 실적적인 부분도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국내 디지털 방송 도입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 증가로 인해서 이런 방송 시장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보안 시장의 그런 또 질적인 성장에 따라서 CCTV 화질이 HD급으로 또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링크의 채용을 좀 더 부추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종목 2012년 예상 실적을 적용한 그 PBR이 6배 불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링크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이나 아니면 적용 확대 가능성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볼 때는 현재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만큼 주가가 현재 저가권에 있을 때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 이 종목 시가총액이 큰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메이저들의 대량 수급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기관에서는 꾸준하게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또 외국인도 그에 동참해서 저가권에서 주식 비중을 현재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그 후에도 가격 횡보 구간을 거치다가 다시 한 번 더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자리를 보신다면 이전에 저점을 한번 만들어줬던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형성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는 또 메이저들의 수급이 붙어주면서 지지가 되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 높여주고 있고 또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가는 5,000원부터 한 5,100원 사이에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전저점 자리 약 4,850원 그리고 목표가는 조정받기 시작했던 5,800원 부분으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옵티시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